나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장 우리가 새롭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생겼잖아요. 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잘안 부르다가 아마 작년까지는 한 번도 안 불러봤다가 올해부터 많이 부르게 된 찬양. 물론 우리, 우리 장영철 집사님 지으신 요즘에 새로 나온 내 입을 크게 열라도 너무 좋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laughs> 근데 바로 웨이 메이커라는 찬양을 저희가 영어가 막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르도 잘 행복하게 부르고 계시죠. 어, 올해 원단 말씀 결론에 다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 찬양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찬양을 알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또전 청년회에서 많이 부르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 큰 기적을 베푸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을 참그 짧은 구절로 너무나 잘 표현한 메시지가 있는 은혜되는 찬양이죠. 몇주전 주일 특송 때 어, 단위 목사님께서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도 그걸 들으면서 참막 아, 눈물을 흘렸던 그런 감사한 시간이 있었죠. 특히지 어느 부분이 감사 은혜가 됐냐? 바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이 부분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언제 힘이 빠지냐면,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질문이 들 때, 안 주무신다 그랬는데 주무시나?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의심이 들 때에 그 찬양가사를 들으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고, 영의식이기 때문에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요. 그 찬양 안에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제 역사를 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죠. 문득 이제 그 찬양을 듣고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매주가 그렇죠. 매주가 참 은혜가 넘치지만, 이번 주에 유난히 우리 제가 수혜배야 되니까 가난한 심령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유난히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랩몬트들 표현으로요 뭔가 감동됐다라는 말을 할때 감동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올드한 꼰대 소리 듣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자식과 소통하고 싶으면 감동됐다는 말 대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뭐냐? 찢었다 라는 표현 찢었다 찢었다 아니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청년이 제가 설교가는데 아, 목사님 오늘 메시지 찢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찢었네? 마귀 입을 찢었나? 뭘 찢었냐? 뭐 좋은 표현이네. 뭐 마귀 입을 찢든 메시지를 찢든 뭐 은혜 받으면 애들이 막 찢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걸 들어 주일날 제가 사회에서 대기실에서 듣는데도 영상으로 듣는데도 막 와, 오늘은 찢었다 막 찢었다. 목사님 완전 찢었. 능력의 발전소와 믿음의 전선으 능력의 발전소가 목사님 안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막 힘이 영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와, 그래, 이 영권이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느껴지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는데, 불신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불신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 느끼면 사실 빠져나와요. 느끼면 내가 깨달아버리면요.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이 사단의 함정에 빠졌구나. 느끼면 사실 빠졌다고도 할수 없죠. 불신앙을 하면서도 계속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는 불신앙 안 한다고. 마치 이런 불신앙을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그릇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스스로를 가두는 말이에요. 불신앙, 왜 무섭냐?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무서움, 불신앙의 결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놓치게 하고, 손해 보게 하고,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건 조금도 타협할 수 없고, 완전히 벌어야 하는데, 불신앙을 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들었는데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어제 받은 은혜, 저번에 받은 은혜로 내가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불신앙의 루트는 너무나 다양하죠. 뭐 사람 통해서, 현실 문제 통해서, 내 개인의 상처, 과거, 자, 근데 이 모든 불신앙, 불신앙이 수백 가지 종류라고 해도 그 수백 가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느끼겠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하는데요. 느끼지 못하는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불신앙을 바로 꺾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럼 끊어져요. 이해되고 합리적 설명 아니에요. 복잡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합리성과 초이성적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내가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그 시간에 불신은 앙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 내 믿음을 깨워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만 영권 회복됩니다. 이해할 때가 아니라 믿을 때 영적인 힘,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은 믿을 태복되는 이 힘이 없으면왜 영권이 중요하냐, 영적인 힘이 중요하냐 이 힘이 없으면 입을 크게 열라고 백번 말해도 안 열어요. 못 여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입을 못 엽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는 이게 다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열고 있는 겁니다. 크게 열라고 했는데. 원단 말씀 받은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내가 채우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거 저는 아,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겠구나. 근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제 스스로도 질문했어요. 내가 입을 크게 여나? 대부분 질문하면 크게 연다고 하는데 앞에 딱네 글자가 붙어요. 네 글자가 붙더라고요. 입을 크게 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네 네, 근데 하면 서네 글자가 붙어요. 뭐냐? 나름대로 이래요. 그거 내 수준이잖아요. 나름대로 입 크게 업니다. 이럽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요. 꼭입 밖으로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게 불신앙만은 아니죠. 제가 뭐 정확하게 조사는안 해봤지만,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요.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듣기 싫은 말 1위. 제가 보는나 10년째 1위 같아요, 이게. 엄마 미워. 이거 아닙니다. 엄마 싫어. 집 나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자식에게 듣기 싫은 말 1위. 제 개인적으로, 뭐, 뭐 어디 조, 조선일보 이런 데안 나있고, 제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듣기 싫은 말 1위가 뭐냐. 엄마, 내가 알아서 해. 이 말입니다.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다 듣기 싫어하시더라고 왜냐. 알아서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라 너 수준, 너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 스케일로 입을 열어라 하나님 스케일이 뭐죠? 2, 3, 7, 5 총정적 살리는데 방향 맞춰라 네 지금 환경 문제 사건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담대히 도전해라 입을 크게 열어라고 하는데 열지 않고 뭐라고 하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럽니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 크게 열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오늘 나름대로의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술에 사로잡히면 술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도박에 사로잡히면 도박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건 말씀 생각만 나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또 느끼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는 전무음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싶잖아요. 근데 왜 입을 크게 열지 못할까? 왜 아직도 대진표를 바꾸지 못할까? 왜 아직도 내 수준, 내 스케일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갈까? 첫 번째로 애굽 땅의 의미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표현한 말이지만 모세가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표현하시는 말이에요. 십계명을 처음 주실 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 자기 소개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 뭐 구차하게 자기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한 끝인데 꼭이 말을 붙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이번 원단 말씀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걸? 애굽땅이 도대체 뭐길래? 애굽땅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입을 크게 못 열리냐? 이 의미를 몰랐어요. 왜 불신앙하냐? 이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거기서 나왔다. 그 말이 요 진짜 어떤 말인지. 아니 애굽이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했지 내가 했습니까? 우린 안 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도 애굽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하죠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우리가 영적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노예 해방하면 될거 아니냐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독도겠죠 지금도 똑똑하지만, 뭐 지금도 노벨상 노벨상의 절반을 유대인들이 가져가지만 당시도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있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려 430년 동안 노예생활 청산을 못했죠. 그 신분을 바꿀 수 없었어요. 아마 나중에는 체념했겠죠. 이게 우리 운명인가 보다, 팔짱가 보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봐도 더욱 심해지는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게 애굽의 노예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은럼 고통 그 자체죠. 고통 모든 순간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만의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기는 인정 안 하고 모르지만 자신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손에 잡혀 태어나보니 노예. 태어나보니 죄인. 노예는 힘이 없죠.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따라갑니다. 끌려간다는 거죠. 원하지 않아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너무나 당연하게 질문하지도 않아요. 이게 맞나?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맞을까 과연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끌려가요. 그게 노예예요. 내가 노예다. 빠져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너예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계속 어려움이 오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죠. 만족이 없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다니엘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셨어. 정신병동이다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 거의 정신병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나친 말인가요? 꼭 정신병 이러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다 먹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맨날 짹짹거리던 참새가 갑자기 멍멍 지으며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꽥꽥 거려야지. 양양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안날 만큼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 이렇게 창조했어요 원래 그랬던 인간이 나나나돈돈돈 돈, 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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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볼때 완전 미친 거예요 그건 그게 정신병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히상한 겁니다 그게 그게 그렇게 다 살죠 그래서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상 그렇게 살면 고장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애국에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각인을 시켜요.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후대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레몬드 사회가시는 분들, 아이 키우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 청년에도 뭐 교직생활하는 청년들, 물론 포기 상태 선생님들이 아이를 뭐바르게가르치 그런 관심 없어 아예 뭐 시도조차 못한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들의 영적 문제가요. 너무 극심해서 게임과 음란물 노출의 40%가 증가했대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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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아이들을 바꾼다든지 살린다 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거다 합니다. 계속 어려지고 어려질 겁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겠죠. 그렇게 어른이 되겠죠. 이상해질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흐름을 따라 고장난채 살아가고 문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하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말하죠. 그게 종교인데 종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거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이 말은 출애굽의 기적 기억해라. 유월절 어린양의 피 기억해라. 절대 못 나왔던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나왔죠? 출애굽 12장 21절에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재앙이 넘어가는 어떤 다른 방법, 어떤 종교로도 꿈쩍하지 않던 바로왕이 어린 양의 피 앞에 자신의 아들이 무력하게 죽는 걸 찾아보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무릎을 꿇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 집에 뭐 수대째 무속인 있던지 수백 년 동안 중동 문제가 있던지 몇 대째 가난의 영적 문제가 있던지 예수가 그리스 대신과 갈보리서 언약을 붙잡으면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알면 입을 벌릴 대로 벌리게 돼 있어요. 이걸 기억하기 원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대속물이 되서더 이상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 없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버리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계속 우리를 노예 생활하도록 돈의 노예, 상처의 노예, 사람의 노예.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한 번도 정복하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존재. 맨날 사람 말 한마디에 끌려다니고요. 20년, 30년 전의 트라우마 상처에 평생 다스림 당하게 만드는 존재. 죽도록이라고 성공했지만 허무함 앞에 영적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짓말쟁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내가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했는데 겁이 날수 있죠. 현실은 현실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뭐 제가 다 말할 필요도 없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이미 두려움에 잡혀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입니다. 일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도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라 6월절 어린 양 피바르고 애굽에서 쫙 나왔더니 호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갔습니다 더 어렸어요 애굽에는 숙소라도 있었지 숙소도 없어요 애굽보다 훨씬 더, 좋, 안, 저, 더 좋지 않은 현실이에요 현실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만 향이 가는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심지어 오늘 뭐라까 적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가도 있는데요 그냥 죠그 가도 있는데 전쟁도 해야 돼요. 아, 지금 현실도 너무 무거운데. 이런 현실 속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지금 이런데 무슨 믿음의 입을 크게 여나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셨어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아무도 모를 거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현실을 마주할 것인지도. 일전에 분명히 말하죠. 적군이. 너희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백성 들으면서 이걸 뭐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돼, 찌해야돼 싶었을 거예요. 더 많다. 지금 전쟁하기 전이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많아도 좀더 적다 해 주셔야 될 텐데. 더 많다. 말과 병과 백성이 더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말이 어디 있어요? 병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와 애들 줄줄 따라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심지어 사람 자체도 더 많아 저기 무리로 말하면 마치 내 영적 문제가 부신자보다더 많고 내 어려움이 부신자보다더 많고 내가 지금 감은 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어냐 잡았는데도 내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라 느껴지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온라인으로 듣고 계십니까? 내가 다 끝내고 싶은데 오늘 말씀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 보통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는 줄 아세요? 이토록 그리스도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위드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어할수 없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 실패 그건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 성공자입니다. 다 가진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안 주겠냐? 모든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도 좋은데 멍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절에 사절에 나오죠. 너희가 이절에 사절 띄워 주시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말해 주라는 거예요. 미리 말해 주지 말고. 문제 딱 현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때 말해 주는 겁니다. 왜냐? 잊었을까 봐. 또 적들 보고 불신앙할까 봐. 정신 못 차릴까 봐. 늘 이스라엘 그래 왔으니까 가까이 가면 말해줘라. 이게 문제 앞에서 말씀이 각인이 잘 되거든요. 이게. 이건 성경적 원리예요. 문제 사건 앞에서 말씀 잘 들립니다. 아까도 내일, 내일 모레 수술하는 청년이 인사하러 왔는데 그 청년이 말씀 지금 제일 잘 들을 겁니다 지금 현실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에 잡혀 있을 때 그때 다른 거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이죠? 겁내지 마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요 우리가 겁내고 있다는 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지 마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하신다 그랬어요. 행하신다. 함께 하신다보다 훨씬 구체적인 말이에요. 행하신다. 영어로 보니까 goes with you. 같이 갈게 이 말이에요. 같이 갈게 너랑. 네가 어디로 가 내가 같이 걸어갈게. 가서 뭐 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겠다.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죠. 행하시, 걸어가죠. 싸우신다는데. 압도적인 승리.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승리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 목사님, 저는 영증 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래된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미 체질이 굳어서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겠다 이미 구원했다 망하지 않는다 망할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죄송합니다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 세상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세상 노래 중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장기야와 얼굴들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듣어봤다니까요 들어 봐도 가사가 재밌어요. 노래도 노래가 아니라 말하듯이 말하듯이.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아니잖아. 어? 이래요. 노래가. 어? 아니잖아. 어? 이래요. 뭐 물어봐요. 집에 가 들어 보세요. 그냥 네가 할길 가.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노래가 그래요. 멜로디도 그냥 네 생각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요. 기분 되게 나쁘게. 네 생각이 그러면서 그 그것도 아니, 네 생각이고 이런 노래가 들어보시다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야 이거 영토에서 불신앙 들어올 때 아주 좋은 노래다 그게 생각할 때 나한테 불러줘야 돼 그거 아 망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오늘 막 졸다가 들으시면 이거만 기억하지 가시면 됩니다 그냥 불신앙 또 오르면 네 생각이고 나 망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다니까요. 나 실패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건 니네 생각이고 아이 그 세상 노래도 얻을 게 많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회계 제가 트로트 안 좋아한다는 얘기했다가 권사님들한테 피박 많이 받았거든요 임영웅 그건 뭔데 이랬다가 권사님들한테 피박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임영웅 노래를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노래 좋더라고요 <laughs> 아 이제 나를 믿어요 뭐 지를 믿을 리는 없겠지만 나를 믿으라고 하더라 어제가 야 이거를 예수로 바꾸면 아주 기가 막힌 노래다 이제 예수 믿어요 어제가 어버이날 때 우리 권사님도 그냥 불러드릴까 싶어요. 이 그거 이제 나 이제 예수 믿어요 제발 이제 좀 안망합니다. 절대 실패 없습니다. 내 생각도 사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말씀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저는 장점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심지어 좋은 생각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 생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 생각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안 좋은 생각보다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상한 생각보다 우리의 뛰어난 생각이 모잘라요 24.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24 변화 없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고, 내가 행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믿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난정복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절대계획인 세계복음화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초대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믿음으로 말씀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당 언당이뭐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압니다 단순히 빚 갚는 게 아니다 이건 2, 3, 7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간표를 앞당겨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실패하게 하겠습니까? 생각 버리고 말씀 따라가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님 청년들 하나님 망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두려워할 만한 현실 앞에서 누가 봐도 막막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시게 아닌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의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혐오 범죄가 굉장히 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저는 외국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요. 원래 있었어요. 이번 이슈가 될뿐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러시아에서 아주 많이 당했고요. 미국에서도 뭐 시비 걸리는 거나 무시당하는 거는 뭐늘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범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중국이라 고랬었지 원래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아틀란타에서 최근 한인 8 명이 마사지 샵또 네일샵 일하시는 분들 8 분이 총기 사고로 테러로 이제 숨지는 일이 있었죠. 저는 아틀란타 살았거든요. 제가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어디선가 마주쳤을 법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니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다 어머니들이요. 그런 뭐 굳은 일, 마사지 네일샵 왜 하냐 말안 통해도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그런 죽음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동양인들을 향한 범죄가 있었는데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폭력적인 대응이나 시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좀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작년 한해 동안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어. 요 인권 운동이. 그 여파로 이제 이것 이번 일 역시 이제 인종 차별을 인한 일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요. 실제는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놀라은 많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시위하다가 막 동네 불질 르고 이러고. 뭐 강도질 해 버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무엇을 위한 시위인지도 모르겠지만 해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을 못 해요. 예민하거든요, 흑인 흑인들은. 왜 흑인들이 예민하냐? 한이 있어요. 100년 넘게 노예 생활 했기 때문에. 이한 있는 거 그래서 인종에 대한 말만 나와도 아주 민감하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좀아 조건 좀 오반데 이렇게 느끼지는 것 느껴지는데도 본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거품을 물어요. 불과 이제 100년 전이니까 무분별하게 막 기생당했던 시간들이 그래서 모든 것에 관해서 인종 차별에 관련된 것이면 흑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적 한이 우리가 노예 생활 했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살아왔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그 시간들 속고 살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적 한이 있어야 됩니다 내 과거 체질 종교적, 율법적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할때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언약적 한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한은 억울함과 분노를 자아내지만 언약적 한은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게 언약적 한이죠? 이제 절대 다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만큼은 전달하겠다. 성경적 인물들은 다이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한이 있으니까 핍박을 받고 공격받아도 상관없어. 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윗이 이 한이 있었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다윗의 언약적 한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71편 18절입니다. 시편 71편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지만 하나님, 내가 더 늙어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에저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언약적 한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도 여전히 애굽 땅 종되어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는 언약적 한을 회복하셔서 모든 우리 주님 모든 사람들 이37 5천 종족을 출애굽시키는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